신경사입니다. 제 오늘은 헬기를 잘 날린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게 어떤 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자, 헬기를 여러분 잘 날린다는 개념을 잡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비행을 보고 아 저분 잘 날리네 라고 느낄 때 여러분 뭔가 그분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매뉴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잘 날리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통은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고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행이 고수라고 느낄 때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피치욕이고요. 두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제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제가 뭐 스펙톡이나 외국의 동영상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감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저 여기에서도 헬기를 잡을 수 있고 뭐 여기에서도 헬기를 잡을 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도 헬기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헬기를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헬기를 잡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저 고수라고 느끼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부분 헬기를 테일인 자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꼬리가 먼저 보는 테일인 꼬리가 낮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테일인 자세를 기반으로 한 이제 3D 기동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일인 자세로는 뭐 이렇게 다 플립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 하고 막 여기에서도 뭘도 하는데 문제는 이쪽 방향이나 또는 이제 노즈인 자세나 이런 자세에서는 여러분들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헬기가 고도를 쳤다가 내려오는데 노즈인 자세로는 어렵고 테일인 자세로는 쉽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한쪽이 더 익숙해지면 한쪽만 더 익숙하지 반대쪽은 잘 못하는 게 사실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 모든 방향에서 익숙해진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3D를 이제 들어가시려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베일아웃 자세, 레스큐 자세를 들어갔을 때 이 테일링 자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잘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3D를 하게 되면 헬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서거든요. 이렇게도 서고 저렇게도 서는데 이게 어떻게 서든 저렇게 서든 간에 무조건 테일인 자세로 잡으려면 헬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정형화된 방향으로 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일아웃 자세, 소위 말하는 레스큐 자세를 테일인 자세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노즈인 자세나 뭐 측면 자세나 여러 가지 자세로 두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스맥톡 같은 여러 그 외국 사이트들을 보면 플립 하나를 할 때도 여러분 플립을 연습할 때 여러분 보통 여기서 플립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다가오는 게 무서우시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스틱을 위로 치는 업플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치는 이제 플립을 해서 노즈인 자세의 배면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고 다시 이제 테일인으로 돌아 이런 것만 하시는데 사실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업플립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헬기가 이게 진행하고 있다고 치면 위로 가는 플립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 플립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 플립이 사실 기본이긴 하대요. 노즈를 드는 거 이렇게 드는 거 이게 기본 플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헬기를 보실 때 플립 하나를 연습하시더라도 처음에 테일인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업플립을 이렇게 연습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노즈인으로 해가지고 업플립을 치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측면으로 보는 업플립도 연습하셔야 되고 옆에서 보는 어플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노즈를 보든 테일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키가 똑같습니다. 키감 똑같아요. 단 여러분 머리에서 헷갈리는 것 뿐입니다. 뇌에서 인지하는 게 헷갈리고 그 인지력이 바탕으로 손에 기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키워크가 똑같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익혀야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세를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보여줘야 저 사람 좀 잘 날린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확보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처음에 피치욕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피치욕의 개념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치욕이 좋으신 분들 보통 선수 영상 보면은 피치욕이 거의 환상이라고 보시는 경우는 대부분 피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땅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스맥을 때린다던가 스맥이 이제 탁 이렇게 서는 거 스맥이라고 얘기를 하면 돌아가지고 이렇게 탁 지면에 거의 근접혀가 탁탁 서잖아요. 그만큼 내가 피치욕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선수 영상 대부분이 이제 피치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수 영상들을 잘 보시면 오리엔테이션도 정말 뭐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전혀 가리지 않고 하시는데 대부분 테일인 자세보다는 측면 자세는 앞 자세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유는 테일인 자세로 하시면 영상을 찍어보시면 테일인 자세로 계속 보이면 헬기 대가리가 안 보여가지고 헬기가 좀 웃기게 찍혀요. 영상을 찍으면 자꾸 테일인을 하면 꼬리만 보이는데 꼬리에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꼬리에서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보통 측면 자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측면 자세 아니면 정자세 그러니까 노진 자세를 많이 선호를 하는 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피치옥을 탁탁 이렇게 서는 걸 굉장히 잘하죠. 또는 이제 배면으로 해가지고 정말 바닥쓸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치옥이 좋아야지 가능한 것도 사실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시는 분들 보면은 테일인 자세 하나만 잡더라도 탁탁 서가지고 탁 저 공을 깔고 이렇게 탁 서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거는 피치옥이다. 그럼 여러분 기념 제가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잖아요. 피치옥이 좋아야 된다, 오리엔테이션이 좋아야 된다. 나머지 매뉴버들은 여러분 매뉴버들은 다 뭐 사실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이드를 치시는데 테일인 자세밖에 못 치셔가지고 여기에서만 계속 이렇게 매트로 치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웃기게 보이거든요.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돌려서 옆으로 사이드를 치시잖아요. 그럼 이 사이드 하나만 계속 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계속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드를 친 다음에 다시 정자세로 테일인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필풀했다가 사이드 쳤다가 테일인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은 또 헬기가 또 약간 기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신에 매트로 치다가 옆으로만 선 다음에 다시 다른 기동 넘어간다던가 또는 이 상태에서 정 보신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가시는 거 하시면은 헬기 기동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탁 서주는 이게 피치옥에 대한 개념인데 피치옥은 여러분 제가 뭐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피치옥이 잘 될 것 같진 않고 이게 무수한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습 과정이 필요하고 저도 잘 못하고 이게 뭐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잘 어렵고 다만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의 개념, 방향 개념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앞선 상태에서 헬기 시작했던 제일 이유는 비행기가 제가 10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비행기를 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헬기를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른 방향의 어떤 방향 감각에 익숙했던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피치옥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뭐 이게 비행기나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피치옥이라는 거는 오직 헬기를 통해서만 익혀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피치옥 똑같이 쓰는 게 비행기에서는 스로틀 개념인데 비행기는 스로틀을 탁탁 이렇게 감을 이렇게 익힐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익혀지지도 않아요. 피치옥이라는 거는 오직 헬기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만 피치옥이라는 거는 정말 비행 연식에 비례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 따로 연습을 하셔야지 개발돼요.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자꾸 보면은 이렇게 노즈로 베일아웃도 해보시고 옆으로도 베일아웃은 이게 기동 중간에 서는 수평으로 잡는 이 순간의 시간인데 이 순간의 시간을 옆으로도 다 보시고 정으로도 노즈인으로도 줘보시고 왼쪽도 줘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베일아웃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프로나 뭐 탈액이나 뭐 이렇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선생님입니다. 유명한 선수분들 영상을 보면 정말 중간중간에 기동 중간중간에 베일아웃을 딱 잡는데 절대로 테일인 하나에 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잡고 앞으로도 잡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베일아웃을 잡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일아웃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치옥이랑 오리엔테이션. 피치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베일아웃을 잡고 넘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치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고도를 탁탁 잡아 나가는 그런 연습이고 두 가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습 방법 중 하나지만 제가 그나마 하나 의도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이다. 방향 감각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